근데 국어 선생님들께서는 국어에서 뭐 별로 이런 그림이 사전으로서 의미를 가질 거냐, 같진 않아요.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닌 다음에야. 근데 수업하실 때 이미지를 적절하게 하나면에 하나 정도만 놔두시면,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. 이렇게 수업을 하면, 선생님들 교생 수업 나와봤지만, 그때 수업 잘 됐습니까? 요즘 선생님들 워낙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, 이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안 해주거든요. 근데, 요와 같이, 이런 식으로 수업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, 저것도 수업 시간에 좋은 애들은 없어요. 이해 안 되시죠? 좋은 애들 없습니다. 그리고 숙제를 지금 애들이 미리 해놨기 때문에